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매물 브리핑 오늘 매물 횡성둔내입니다. 5천만 원 이하대 산골 토지 그리고 신고된 농막 한 동과 부대 시설물 일체 손실매도 금매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자연인에게 적합한 물건인데요. 자, 매물의 간략관계요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깊은 산골마을에 소재하고 있고요.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밭이 한 필지입니다. 토지면적 329평, 그리고 토지 중앙 아래쪽으로 해서 신고된 6평의 농막을 포함해서 금매가격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한 1,000만원가량 손실을 보시고 매도하는 물건이고요. 주변 환경이 아주 청정합니다. 해발 고도가 650고지, 물건지 좌우로 그리고 뒤쪽으로 해서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진 산으로 숲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탁 튀어진 방향 정동쪽입니다. 특급 조망권인데요. 저 멀리 청태산과 평창의 대미산까지 한눈에 조망이 되는 전망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 오늘 매물은 농지고 계획관리지역 땅인데요. 지적상으로는 도로는 없는 맹지입니다. 오래전에 농사를 지었던 산길이죠. 농로길이 어렴풋이 이렇게 풀숲 옆으로 해서 이렇게 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저 아래에 제 차를 지금 세워놓고 200m 정도를 걸어서 젠걸음으로 올라왔는데요. 하도 숨이 가파가지고 한 3-4분 정도 쉬고 천천히 이제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걸어서, 그리고 날이 좋거나 지금 해동이 돼서 이 도로 부분이 많이 좀 젖어 있습니다. 푹푹 빠지고 그래서 올라오질 못했는데요. 도로가 마르면 차량은 여기까지 진출입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매도인 분께서 전에 측량을 해서, 측량 말뚝도 여기저기 지금 박혀져 있는데요. 측량을 해서 경계로 이렇게 파란 녹색 망을 이렇게 쳐놨는데, 현황 그대로 모양입니다. 저 큰 나무가 서 있는 부분은 약간 남의 땅을 한 몇십 평 정도 점유해서 좀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도 밭이 한 필지가 있는데, 오래전에 화전민들이 농사를 지었던 땅이죠. 그것도 맹지로 되어 있는데 농사를 오랫동안 안 짓다 보니까 현재 임야화 되어가고 있고요. 옆쪽으로는 아주 빽빽하게 들어선 잣나무가 들어서 있고요. 동쪽 옆으로 여기는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래 땅도 매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농사는 저 아래 자작나무가 있는 부분부터 자 밑으로 한 2만 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넓은 농지가 있는데 현재 산골 농사 경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매매하는 토지는 매도인 분께서 그동안 산골 쉼터로 주말에 오셔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시고 비박도 하시고 야영도 하시고 이렇게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농막 뒤쪽으로는 수십 그루의 두릅 나무가 본 토지에 이렇게 식재되어 있고요. 오래전에 과일 나무도 좀 심었다고 하는데 제가 육안으로 좀 확인하기 힘드네요. 농막 앞쪽으로는 수령이 좀 오래된 벚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산골이다 보니까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요. 자연 그대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경계가 명확하고요.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왔는데 아직도 이곳은 눈이 녹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잠깐 오셔서 산골살이 산나물도 뜯고 두릅도 채취하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특급 조망권에 명상도 하시면서 즐겼던 나는 자연인터입니다.
보니까 조그만 테이블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숯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네요. 삼겹살을 구웠던 흔적이 좀 남아있고요. 자, 텐트가 지금 눈에 덮여가지고 살짝 무너졌는데 자연인 생활했던 그 흔적이 여실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연못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저 위쪽에서 골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옆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쪽으로 잡아서 현재 담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고기도 좀 키우면 더 운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물 깨끗하고요. 졸졸졸 흘러나오는 물소리가 아주 청량감 있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토지 경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망이 쳐져 있는 부분, 녹색 망이 이렇게 쳐져 있죠. 자, 위쪽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2단으로 되어 있네요. 자, 농막 뒤쪽으로 두릅이 있고요. 낙엽송이 한 그루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까지 부정형, 가운데는 좀 들어와 있는데 부정형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망이 너무나 좋습니다. 고도계를 재보니까 기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640, 630에서 660 사이로 고도계가 찍히는 그런 곳입니다. 옆으로도 이렇게 포근하게 산이 감싸고 있는데 아마도 요 능선을 넘어서 가시면 갑천면 상대리가 될 것이고요. 요 산은 개인산이 아니고 종중산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은 모두 현재 맹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이 진짜 엄청나게 왔습니다. 네. 본 토지를 아마 매입을 하신다면, 예, 저 같으면 제가 땅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누실수를 좀 한 2-300주 심고 자투리 공간이 나오면 두릅이나 취나물, 명이나물, 산나물 좀 옆으로 심어서 봄에 가을에 와서 가꾸고 따고 수확하고 그런 재미 느끼면서 연못가에 앉아서 여름에 목욕도 하고 책도 읽고 음악 감상도 하면서 이렇게 자연인 터전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저 앞에 도랑이 있는데 가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등산화를 신고 왔는데 발목까지 빠져서 눈이 등산화 안쪽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직접 오셔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으로 드리는 내용들은 기본적인 사항만, 주변 현황이나 기본적인 사항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입을 하신다면 현장 방문하시고 현황 도로길도 걸어보시고 매물지 주변 좌우 1-200m도 꼼꼼히 훑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본 매물 가격적으로 많이 저렴합니다. 5천만원 이하대 매물이고요. 그리고 신고된 농막도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을 이제 광역상수도 아니면 물은 없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입니다. 오염원이 전혀 없는 곳이니까 정화해서 정수해서 드셔도 될 만큼 깨끗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연못도 있으니까 연못도 활용을 하시고 해서 이게 자연인 터로, 휴식터로, 주말 농장으로, 산골, 산나물 재배지로 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농막 내부를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키를 찾지를 못했고요. 제가 받지를 못해가지고 내부 촬영은 오늘은 못할 것 같습니다. 단촐하게 원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화장실 세면대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원룸 형태로 된 6평의 컨테이너 농막입니다. 네, 오늘도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매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 내리
해발 650고지 청정산골 막장에 자리하고 있는 동양의 농지 안필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토지 면적 329평, 그리고 농막 한 동과 평상, 연못, 부대 시설 일체 해서 일부 손실 매도 가격으로 해서 3,600만 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피크닉 하신다는 기분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현장 한번 찾아보시고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좋은 결정해서 건강한 산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휴식도 하고 평화도 찾고 재충전도 하는 그런 계기로, 그리고 가족 주말 농장으로 해서 가족 화합하는 터전으로 잘 활용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장황하게 좀 길었습니다만 다음번에도 현장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확히 전달이 될 것으로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